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인 피해 실상을 듣기 위한 특별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주민들의 증언도 직접 들을 예정인데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역 농산물로 히트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민도 돕고 상품의 지명도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쇠락해 가던 광주의 한 재래시장이 한 달 만에 방문객이 북적이는 명소가 됐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낸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내일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요. 가족의 마음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 22명이 진도 팽목항 분향소를 찾아 헌화 분향했습니다. 20대 국회 활동에 앞서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진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간담회. 가족들은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눈물로 요구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세월호 인양해서 사람 먼저 찾고 그 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더민주 당선인들은 가족의 입장에서 선체 인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인양하는 데부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찾아서 돕고.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가족들과 면담한 당선인들은 해수부 관계자에게 인양 전 과정 공유와 세월호 인양 후 보존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팽목에서 띄우는 희망의 결의안을 발표하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특조위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긴급 현안 3대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남의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오늘 나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연륙연도교 조기 완성 등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광주와 전남이 함께 국고예산 확보 등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은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인 피해 실상을 듣기 위한 특별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센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20일 소록도를 찾아 주민들로부터 강제 단종과 낙태 피해에 대한 증언을 듣고 수술대와 감금실 등 병원 시설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실체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1심 법원은 한센인 단종 낙태 피해자 130여 명에 대해 개인당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일의 섬으로 알려진 완도 소완도에서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오늘 완도군 소환년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지역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소완도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3년 동안 이승만 정권의 친일 경찰 등에 의해 민간인 250명이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됐습니다. 로컬 푸드로 건강도 챙기고 농업도 살리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식품에도 적극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 저철한 쌀 계약 재배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광양의 한 양조업체가
이곳은 6만 제곱미터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를 납품해달라며 농민들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양조업체 측과 농업인들은 협약 후 직접 농지를 찾아 모내기 작업에도 함께 나섰습니다. 업체 측은 올 한 해 이 농지에서 나올 30톤의 쌀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지역 쌀만 쓰겠다는 약속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농민 도울 수 있어서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좋고 저희는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농사를 지어봐야 항상 팔 곳이 없어 걱정인 농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판로가 가장 문제죠. 농사를 지어도. 근데 그것이 주조공사하고 안정적인 계약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적 영업에 맞서 이 동네 빵집이 내건 전략도 지역 농산물을 쓰자였습니다. 매실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수확기 남아도는 매실 판로를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광양의 유명한 특산품 매실을 이용해서 저희 빵에 접목을 시키면 농가의 수익도 올리고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농산물 수입 개방과 과잉 생산 등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민들과 대기업의 공세적 영업에 고전하는 지역의 식품 가공업계. 로컬 푸드를 고리로 맺어가는 상생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름까지 바꾸며 변화를 시도했던 1913 송정역 시장이 새 출발한 지 한 달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각 점포의 활력과 온기가 넘치는 명소가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빵집에도, 꼬치집에도, 호떡집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가게마다 손님이 가득 차고 거리도 행인들로 북적거립니다. 여기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송정역전 매일시장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이곳은 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에 최초의 개장 연도를 담아 1913 송정역 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한 이후 명소로 부활했습니다. 하루 평균 4,300여 명이 다녀가면서 재개장 이전보다 방문객이 2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보고 싶게 생겨가지고 겉에가 다시 와서 먹고 싶어요. 시장이 가장 번성했던 1970-80년대의 옛 모습대로 복원해 점포마다 개성과 분위기를 담아냈고 3분의 1가량이나 됐던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을 입주시켜 기존 상인들과 신구 조화를 이룬 게 주요했습니다. 10배 정도? 저희들이 출제를 해보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새벽에 나와서 새벽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계속 그렇게 빵을 만들고 있고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거듭난 1913 송정역 시장.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시장이 기차 이용객과 방문객, 시장 상인들을 모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소송에서 진 1순위 업체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 친환경 에너지 컨소시엄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경우 광주시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교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2순위 업체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잇따라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암경찰서 소속 문모 경위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같은 소속 김모 경장도 광주의 퇴폐업소를 찾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 경위는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가 드러나 감봉 1개월과 함께 파출소로 전보 조치됐으며 김 경장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불법 마사지 업소 방문 직후 적발돼 경고 조치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이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두 명과 동반 자살을 시도해 다른 두 명은 숨지고 자신은 모텔 업주에 발견돼 생명을 건진 뒤 자살 방조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7일까지 진도군에서 열린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여수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나 되는 우리의 꿈, 함께하는 전남의 힘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여수시는 역도와 육상 등에서 금메달 42개 등 11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6년 만에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목포시는 금메달 39개 등 90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에, 광양시는 금메달 32개 등 모두 84개의 메달을 따내 3위에 올랐습니다. 전남 장애인체전은 내년에는 해남에서 열립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번 한 주를 집중봉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칩니다. 광양제철소는 다음 달 3일까지를 2016 봉사의 주로 정하고, 오늘 재강부 직원 등 천여 명이 자매결연 마을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연인원 12,000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봉사단이 창단한 5월 29일을 즈음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즉 봉사의 주로 명명하고 해마다 일주일간 집중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 수입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쌀용 쌀 2만 5천 톤을 포함해 모두 6만 6천 톤의 쌀을 수입하기 위한 저율관세 할당 물량 쌀 4차 구매 입찰을 다음 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국제규범과 국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들은 수입 의무도 없고 주변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도 수입량이 너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달 다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남 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7가구로 전달보다 46% 넘게 증가했고, 광주 지역은 812가구로 6% 정도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남은 441가구입니다.